경제 문제를 하니까 좋네요. 경제 문제도. <laughs> 예, 뭐, 잡한 그런 친구들 이름 거론 안 해도 되고. 예, 경제는 좀 정직하니까. 예, 정치는 막, 예, 그야말로 야바이 판들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거짓말을 일상으로 하고 하니까. 그러나 경제는 뭐죠? 그냥 숫자로 이야기 하니까. 예.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저펜 넘버원. 일본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시아 국가들이 이러면 신흥 국가들이 한참 잘 나갈 때 한국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 중국이 한참 뭐죠? 예, 약진할 때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거품 붕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모양인데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은제 시문을 보다 보니까 기사가 이런 게 나옵니다. 중국의 부동산 붕괴로 금융위기 오나, 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 한 내용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짓다가 그냥 그만둔 집이 200만 채가 된다.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기사화 됐기 때문에 한번 여러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우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죠. 비관론자들,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한 김영익 교수는 미국 주식은 20%더 떨어지면 그때 사라. 그런데 김영익 교수의 진단이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최소한 경제적으로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일본이 뭐 저렇게 어렵게 되고. 에나가치가 저렇게 폭락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돈 계속 뿌려가지고 뭐 20, 30년 정도 경기 부양했으니까 국가부채가 여러분들 천문학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이 중국의 부동산 붕괴로 금융위기 부르나 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 경제를 흔들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얘이다 서방 뭐 언론사의 그런 보도니까 뭐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아 중국 상황이 이렇게 심상치 않구나. 중국에서 만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가다듬는 기회면 좋겠죠. 10월 4일날 파이낸스타임스는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가 속도는 느리지만 금융위기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 예. 그리고 FT 인터뷰에서 댄황 예. 수석 에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는 변곡점에 도달했고 인프라나 주택 건설을 통한 경제 성장에 의존했던 GDP 가운데 한30% 정도를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모델은 본질적으로 끝났다.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한 것은 바로 이 소위 댄 황이라는 이 황생은행 수석 에코노미스트 지적에 너무나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는 변곡점에 도달했고, 인프라나 주택 건설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의존했던 오래된 모델은 본질적으로 끝났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 주목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중국의 성장 모델이 양적 투입을 급속하게 증가시켜 가지고 성장한 모델이거든요. 아시아 위기 전까지 한국이나 여타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과 노동이라는 일종의 투입 요소를 양적으로 급속하게 투입해가지고 성장을 한 거거든요. 양적 성장의 한계, 양적인 생산 요소의 투입의 한계는 반드시 한계점에 오게 되는데 그 한계점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수석의 고놈미스트가 변곡점에 도달했다. 그 부분에 제가 주목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양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가 흔히 경제학자들은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혁신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유지가 경제적으로는 반드시 파국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파국이나 아니면 파국이란 것은 경제위기를 막거나 아니면 서서히 꺼져가거나, 그러니까 혁신, 혁신, 또 혁신인 겁니다. 생산성, 생산성, 또 생산성인데, 그 한계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외환위기를 당했고, 그 과업을 지속적으로 성공을 못 시키기 때문에 계속 성장률이 뭡니까? 5년 터울로 1%씩 낮아지는 겁니다,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자영업 문제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예. 생산성이 기대한 만큼 상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 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한 특수목적법인 LGFB 지방정부 용자기구들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지경이고 일부는 부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아마 이런 지방정부 융자기구들 가운데 달러화로 이렇게 돈을 빌린 기구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업 어음이 상한 상태에 빠진 지방정부 융자기구는 43곳으로 한달 전인 7월 말에 27곳에 비해서 1.5배 증가됐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미 완성상태로 방치된 주택이 전국 전역에 200만 채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 부동산 대출의 29.1% 3,000조 원이 부실로 짓게 됐다. 뭐 이런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뭐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대충 뭐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중국의 엄청난 성장을 되게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양해가 결국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그 부분에 부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게 은폐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중국 정부 부동산 위기. 예. 이 기사가 되게 8월부터 꾸준히 나오네요. 8월 10일 중국 부동산 침체 역대 최악 경제 전반의 악영향. 9월 21일 중국 부동산 위기 확산 부실 채권 3075조 원 국영기업도 파산 직전. 8월 26일 날 부동산 시장 침체, 중국 경제 시한폭탄대다. 8월 12일 날 가팔라지는 부동산 버블 붕괴, 중국 경기 침체 폭탄. 2021년 10월 17일, 그 고질적인 문제인 거죠. 중국은 지금 텅빈 집이 1억 채, 미분양 3천만 채. 2021년 11월 7일 날 대출 규제로 집값 잡은 중국. 이번에는 부동산 버블 붕괴 공포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어제, 오늘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예,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2022년도 8월 26일이니까 최근 뉴스네요. 짓다만 아파트 빈집 속출, 금융도 붕괴되나, 부동산 시장 침체, 중국 경제 시한 폭탄되나. 부동산 산업이 국내 총생산 30%를 차지하네. 예. 양적 성장은 항상 여러분들 다음에 비용을 치르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은 아시아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 폴 크루만 교수가 아시아 위, 위기 가능성을 게재한 논문을 편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폴 크루만 교수는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지기 이전인 포린오 페어스라는 그런 잡지에 아시아 경제 기적의 신화라는 글을 기고해서 아시아 경제의 정체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노동, 자본, 기술인데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이 자본의 양적 투입, 노동의 양적 투입 증가에 의존한 성장이었으며 기술 발전의 역할이 미비했다는 설명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술 발전 등을 통해 총 요소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실제 연구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 자본 같은 요소 축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에 한계를 보일 것이다. 양적 성장을으로 가지고는 한계가 맞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1997년도 외환 위기가 끝난 다음에 국제 학계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결국 생산성 향상 없는 양적인 투입증가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성장세를 이끌다가 아시아 국가들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꼭 같은 일이 아마 중국에서도. 한번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지 않 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년 지났던 2017년도 현대경제연구소 가 외환위기 20년 예, 양적 성장에도 구조는 취하겠다. 양적인 성장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한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예. 소득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1993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8.1%,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6%,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8%, 지금은 1% 되겠죠. 이런 것은 구조조정과 쇄신, 잘라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은 이거는 치유가 될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일을 못할 겁니다. 그 일은 그냥 피일가 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무난하게 뭡니까? 폼만 잡다가 끝내겠죠. 다행이면 폼 잡는 동안에 위기가 발생 안 하면 다행이고 그래서 뭐죠? 폭탄 돌리기 전 다음 또 정권에다 넘겨버린 거죠. 한국 사회는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 국가 예산에 이런 빨대를 대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기업에 뭐죠 수만 명을 사람을 뽑았다는 건다 뭡니까?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걸 이제 지탱해야 되니까 생산 계층에서 더 많은 세금하고 조세, 준조세를 거두어야 되니까 계속 예, 한국 내의 생산 활동을 증가시켜야 될 인센티브는 계속 줄어드는 거죠. 가는 길이 막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예, 가는 길이. 여기 오늘 말씀을 참잘 하셨네요. 조셉님이 미국에서 중고 의류를 구입하는 방법은 굿윌에서 사 입거나 상시 할인 매장이 많습니다. 상시 할인 매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 굳이 중고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참 미국 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 같으면은 뭡니까 의류 상시 할인 매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 우리가 흔히 카데고리 쇼업이라고 합니까? 그지? 이, 뭐,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뭘 몰라도 <laughs> 정말 모르는 거죠. 구딜일 뿐만 아니고 뭐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참, 오늘 참 귀한 조셉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은 뭐, 오프라인 업체들 가운데서는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업체는. 오프라인 업체 가운데서 뭐, 할인, 그, 저 뭐죠? 회원제 할인업을 하는, 뭐, 우리는 코스코라고 그 사람들은 카스코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 회사 정도는 앞으로도 성장하겠지만, 네. 웬만한 것은 다 아마존을 가지고 다 오달할 건데, 이렇게, 문 제가 많네요. 예. 여러분들, 뭐, 백만원치 주식 사는 거나, 이조원짜리 회사 사는 거나, 뭐, 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경제 문제를 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예. 여러분, 잘라내지 않으면 잘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를 부러짖는 거는, 뭐, 이건 내가 또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라내는 과업을 성공을 못 시키면은, 그러면 반복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남미 국가들이고, 그게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나라하고 또 마찬가지인 거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계속 한국이 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러분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 그때까지 이름 낮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16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예. 국가 예산의 빨대를 이면 꼽고 먹고 사는 사람들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거죠. 예. 그 사람들이 다 표를 주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골로 갈 때까지 가가지고, 예. 그때 이제 막 눈물 흘리겠죠. 뭐, 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아까 여러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요소 생산성이 뭐냐? 간단한 겁니다. 쓸모없는 거 잘라낼 수 있느냐? 네? 불필요한 것몸니 잘라낼 수 있겠느냐? 200명 하는 일을 뭡니까? 여러 50명을 줄일 수 있겠느냐? 그걸 대한민국이 스스로 할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그 정도 빚 20억, 여름진 사람 한 개는 뭡니까? 빚을 다 탄감해 주는 사회가 돼버렸는데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참이 어려운 겁니다.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가 제가 30대입니다. 그 전에 2000, 뭐, 1993년, 4년, 5년 때 그때 연구소에 있을 때 그, 그때 그 젊은 사람들하고 이름면다한 목소리로 아, 이 나라는 스스로 구조조정, 쇄신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 외압을 통해서 결국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며칠, 몇년 지나가 자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예. 호등게 지금 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밑으로. 나라 또는 공돈이고 막다 먹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참뭐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뭐 고통을 당하겠죠. 이렇게 되니까 참 간단한데 있죠. 개인 사는거나 나라 살림이나 똑 마찬가지입니다. 고정 비 지출 줄여야 되고,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비 오는 날을 항상 대비해야 되고, 빚을 감내할 수준까지 철두철명이낮춰야 되고, 이런 거 못하면은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난 정권에또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전세 대출부터 시작해서 주택 이름들 뭐죠? 담보 대출까지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생산 요소가 기술도 있고 노동도 있고 자본이 있는데 각각의 생산성을 다 합친 겁니다. 총 요소 생산성 각각이 다 낮아져야 된다는. 홍은혜님, 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해야 살아남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 이 숫자는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교원 관계 이런데 인력을 수만 명,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뭐, 3만 명인가 4만 명이 늘려놨다고, 문정부 하에서.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잘라내지 않으면 모든 것은 부패하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은 모든 것이 변하는 것도 여러분들 뭐죠? 진실이지만 세월이 가면 항상 뭡니까? 인체든 회사든 국가든 간에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청소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것을 계속 청소, 작은 청소, 큰 청소라 해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나중에 파국이 오는 거죠. 그걸 유식한 말로 혁신한다는 것이고, 그걸 유식한 말로 총 요소 생산성을 올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보면서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아니다,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양적 성장을 하다 보면 결국은 노폐물이 축적돼 가지고 결국은 터지는 날이 있는데 중국은 통제 경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그동안 남겨 가지고 돈을 쌓아둘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개방 경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하고 조금 다르겠죠. 예. 그러나 한번 경험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